이번 섹션에서는 X-Windows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X-Windows는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전 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그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접속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그 명령어는 X-Host나 X-Us라고 하는 명령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X 서버로 X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증 방식으로 X 호스트는 보통 이제 IP나 그 도메인명을 이용해서 이제 서버에 접속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X 호스트는 X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그 명령어 형식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X 호스트 플러스나 X 호스트 마이너스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플러스는 이제 클라이언트 접속을 허용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 클라이언트 접속을 금지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특정하게 IP를 기록을 하지 않으면, 특정하게 IP를 입력하게 아니면 모든 그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허용하거나 모든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금지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X 호스트 플러스하고 IP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거나 마이너스를 하고 IP를 입력하시게 되면 특정 호스트만이 접속을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X 호스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X 서버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지만, 환경 변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도 이제 서버 안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어는 XHOST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그 XHOST는 이제 호스트 기반 인증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본다면, XHOST는 MNC 방식의 인증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XHOS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격지 클라이언트가 X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할때즉 X호스트 같은 경우는 IP나 호스트명 이걸 가지고 이제 인증을 허가하는 반면에, XUS 같은 경우는 저희 키를 인증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X윈도우즈를 실행할 때 생성되는 키를 기반으로 해서 그 키에 인증이 되면 이제 X 서버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X 서버의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것을 사용자 인증 기반 혹은 MMC 인증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작업은 보통 이제 홈 디렉토리 밑에 X-Authority라고 하는 화일 안에 그 사용자 인증이나 혹은 이제 쿠키 값들이 저장이 돼서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X-Authority라고 하는 화일에는 매직 쿠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직 쿠키를 보통 저희가 MIT 매직 쿠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이 된 사용자만이 X-Server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X-Host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IP나 그 도메인명으로만 이제 그 X 서버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XUS 같은 경우는 쿠키 값 기반의 인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인증 절차가 좀 강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X윈도우즈 기반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응용 프로그램 분야를 살펴보시면 오피스 프로그램들이나 그래픽, 멀티미디어 개발, 그리고 기타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 오피스가 있는데, 라이브러리 오피스는 이제 그 오피스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오피스 패키지로는 그 라이터나 임프레스 칼 드로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구분하셔야 되시는데, 오피스 라이터는 문서 작성기고, 임프레스는 프레젠테이션, 칼은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드로우는 드로잉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도 오피스 프로그램으로는 G에디트가 있고 K라이트가 있는데, K라이트 같은 경우는 KDE의 텍스트 편집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GIMP나 에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그 이제 배포본이 뭐냐에 따라, 뭐 우분투냐, 그뭐그 데스크탑 매니저가 무엇이냐, 그놈이냐, KD냐, 이거에 따라 그 명칭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뭐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뷰어하거나 이러한 기능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 에고 같은 경우는 그놈이다, 이런 GWEM 뷰는 KD 기반의 이미지 뷰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 어느 배포본 기반하에, 그러니까 어느 데스크탑 매니저 환경하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는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구분해 놓으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이제 지 그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비디오 재생 프로그램은 토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합형 음악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치즈라고 하는 애는 이제 그놈의 카메라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개발 응용 프로그램은 이클립스가 있고, 이제 돌핀이나 뭐 K 스냅샵 같은 스크린샵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주 몇 개만 제공해주고, 몇 개만 이제 제시해줬겠지만,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윅스 윈도우즈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